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빨마 한번 뛰어볼게요. 네. 얼마 만이죠? 거의 일주일 이상 된것 같은데, 빨마 안 한지. 진짜 오랜만에 하네요. 얼른 스타트 캠페인 모드를 다 찍어야지 제가 빨무를 자주 할 텐데. 그전에는 번갈아 가면서 해도 좋긴 한데, 손목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또 시간이 많이 안 나서, 일단은 스타트 캠페인 모드 찍는 거를 좀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공허의 유산만 하면은 캠페인 모드는 다 끝나는 거니까. 아, 노바 비밀 작전도 있구나. 근데 노바 비밀 작전 할 때는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그때는. 빨무란. 일단 공허의 유산부터 확실하게 빨리 찍고 빨무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약간 어색한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일단 우리 편 종족이 뭐지? 토스저그. 첫 오버는 상대 입구 앞쪽에다가 갖다 놓고요. 노스포닝 3회 처리 정도는 가볍게 가줘야 되겠죠? 상대 테란 한명 있고요. 한시 테란 뭐하나요? 투베럭? 심시티는 몰라,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심시티 같은 경우는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테란 정찰 오네. 토스 테란 저그일 것 같은데요, 한 명은? 왠지 저프테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네요. 네, 맞네. 뭐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맞는데. 해처리 하나 더 올려. 팍팍 올려줍니다. 잠깐만, 오버가 저쪽에 있다는 거는 제 오버가 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야가 보이니까 마린이 이쪽으로 와서 제 오버로드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버를 빼줍니다. 뒤쪽으로 빼주세요. 안 그럼 잡히니까. 게이트 위치가 참, 네, 특이하네요. 심시티가 아주 훌륭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심시티 저러네. 신기하게 하시네, 약간. 나중에 가면 되게 불편해지죠, 저거 한 번은. 불편해지기 때문에 저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럿 모으고 있네요. 설마 오버 막혔나? 아,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움직인다. 어디로 가려나? 나한테는 안 오겠지, 설마? 아니, 대각선까지 걸어올 리는 없잖아요, 솔직히. 가면 7시로 가겠지, 가까운 데로. 그렇죠. 네. 저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각선까지 오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야. 근데 그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3개까지 올려놔야 되겠다. 불안하다. 이쪽으로 다 가는데? 테란도 가네. 이분은 성큰 한 줄로 딱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심시티를 해놓으셨네요. 좋은 거는 솔직히 두 줄이에요. 두 줄로 막는 게 좋아. 바로 업그레이드. 챔버도 올려줍니다. 가스 하나 더 파고, 레어도 올리고요. 잘 막으셨네, 깔끔하게. 오버야, 얼른 빨리빨리 나오렴. 자, 이제 업그레이드 눌러줍니다. 9시 또 압박 가네. 왠지 나한테도 한번 올것 같은 느낌인데.
좀 무리죠, 무리.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원래 저그한테는 한 번씩 와주는 게 좋아요. 성컨을 짓게 압박을 해줘야 돼요, 저그한테는. 들어가는 신용이라도 해줘야 돼. 내가 지금 해처리가 너무 없구나. 에이씨, 없어도 너무 없다. 해처리 몇 개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밖에 없네. 해처리가 고프다. 더 지어야 돼. 한 네 개만 더 지을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히드라 찍어주고. 돈이 없네요, 해초를 많이 지으니까. 돈이 없으면은 드론을 찍어야 되겠죠? 네. 확실한 거는 상대방이 이제 적들한테 시간을 주게 되면은 이기기 힘들어져요, 결국에는. 견제 오지 않는 이상은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해처리 좀 더 올려야지. 부자적을 컨셉으로 가자. 드론 더 째줍니다. 계속 째요. 째 수 있을 만큼 계속 해줍니다. 굳이 이거 정면 싸움, 뭐 센터로 나가서 정면 싸움 할 필요 없이 드랍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 히드라 럴커 드랍을 하던가 아니면 히드라 드랍을 하던가, 뭐 선택할 만한 거는 굉장히 많죠. 할 수 있을 만한 거는. 나온다. 뭐야 저거. 히드라 뽑아야 되겠다. 나한테 오는 건가? 무서워요. 7시 도와주러 갈게요. 9시님은 트리플 넥서스 하면서 질러 물량이었구나. 너무 관심이 없었어, 우리 편한테. 헬프부터 빨리 갈게요. 이거 잘 봐야 돼, 미니맵을. 뭔가 올 수가 있어요. 럴커 만들고, 그 다음에 히드라 좀 뽑고요. 그래요, 아무데나 가자. 여기 들어가는 거 맞죠? 내가 지금 어디에 가스를 팠는지 모르겠어. 그래, 드랍 한번 들어갈게요.
드랍으로 그냥 가야 되겠다. 한신은. 그 다음에는 가디언. 네. 가디언 넘어가야 되겠죠. 이쪽도 안 들어갔죠, 지금. 여기도 안 들어간 것 같아. 됐어. 가자. 어? 뭐야, 9시. 위험한데? 헬프 가야 되겠다. 좀 아래 내려가서, 네. 저쪽에는 터렛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터렛 없는 곳을 가는 게 좋겠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앉아. 긁어. 됐어. 일단은 뭐 거의 완료된 것 같아요. 저쪽은 이제 뮤타를 찍을게요. 그리고 이 히드라는 다 버려줍니다. 필요 없어요 이제. 메카닉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막기가 까다로울 거예요. 이쪽 싸워주면서 저는 이제 탈타리가 나오는, 예, 그런 상황이죠. 탈타리를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지금 안 좋을 겁니다. 왜냐, 본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신경 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러면은 탈타리가 좀 더 모아야 돼요. 한 세 부대는 있어야 돼, 최소. 두 부대 가지고는 안 돼요. 템플러가 좀 많이 보이는데? 이분 안 도와드려도 되겠지? 옆구리 쳐도 되겠죠? 진짜 위험할 것 같으면 도와드리고. 근데 추가 병력 나오면 아마 다 막으실 거예요. 타, 얘들아. 가자. 탈타리와 함께 가면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성급만 파괴할게요. 그리고 이거 날려주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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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긁어 긁어. 일꾼 긁어주세요. 와우, 시원하게 긁어지네요. 그리고 오버랜드가 없잖아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5시 가볼게요. 다 나갔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